내가 마음만 급히 성급히 먹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랬다고 잘 두들겨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잘 짜고 넘어가면 뭐 내 사업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꼭 성공하리라고 믿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만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2024년 집띠 운세 한번 봐볼까 해요. 오늘은 4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봐볼 건데요. 올해 GT분들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 올해 저기 갑진년에 GT분들한테 이제 비리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올해가 또 나는 삼재잖아요. 삼재가 있어서 안 좋다. GT분들이 안 좋다 그러는데 그 탈에서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잘 피해서 나가면은 또 되는 것이고 특히 올해 이제 갑자생이가 41살의 이 GT분들은 올해 나가는 삼재라고 해도 내 운이 들어오는 해거든. 그러면은 내 운이 들어오는 해면서 삼재가 치고 나간다는데 요거를 응용을 잘 해가지고서는 잘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뭐냐 예를 들면은 뭐 삼재를 잘 풀어서 넘어간다든지 내가 조심할 거는 이제 본인들이 삼재니까 이제 조심도 하지만은 특히 이제 인간을 좀 조심하고 넘어가면 돼요. 사람 조심. 예전 같지 않고 내가 마음과 이제 행동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사람도 이제 너무 믿지 말고 거리감을 두면서 완벽하게 내가 나를 갖다 보호를 하면서 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좋은 해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생들 이제 요 올해가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좋게 넘어가고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이제 41살의 갑자생인데 특히 이제 초년의 운보다도 중년의 운이 괜찮습니다. 중년의 운이 괜찮은데 괜찮다 무조건 괜찮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는데 구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금전의 운세요. 연애 뭐 못하신 분들은 그다 연애 운세요. 이제 요런 저기들이 이제 나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갑자생이 이제 생년월일로 따진다고 하면 5월생 분들. 5월생. 요런 분들은 초반에는 갖다 안 좋아도 일단 생일달 지나고 나면은 모든 기운이 나한테 들어와서 하는 일을 내가 소홀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를 들면은 주변에서 누가 나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를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잘 이제 창업하는 분들이 나를 도와서 일어설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게 이제 귀인의 운이거든요. 그래서 5월생 분들은 귀인의 운이 들어오니까 여태껏 힘들었지만 다시 재충전을 해가지고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일어섰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발휘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생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임자생 시운은 3살 이제 이 분들은요 건강을 갖다 조심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은 그런대로 넘어가요. 넘어가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여성분들이 특히 남자들보다도 쉬운 살이 넘으면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치우치고 들거든. 그리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상문에 꼈다든지 이런 면도 있을 거야.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임자생분들은 문상을 좀 가는 것을 삼가했으면 좋겠다. 내 몸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요것만 갖다 잘 지키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삼재 어느 누구나 다 풀고 넘어가지만 악삼자라 해서 다 악삼자는 아니거든. 또 생일에 따라서 또 틀리거든. 생일에 받쳐줘서 올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임자생 분들은 특히 이제 사업하시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올해 53살에 내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도 도와주는 해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급히 성급히 먹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랬다고 잘 두들겨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잘 짜고 넘어가면 내 사업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꼭 성공하리라고 믿고요. 또 내 영업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 주의할 것은 임자생 분들이 동업하는 거
올해는 동업은 좀 꺼려 했으면 좋겠어. 뭐든지 이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이제 추진해서 잘 저기 하시면 되고, 추진력도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좀 나를 도와주는 해년이고, 그러는데, 막, 내가 이제 주의할 것은 같이 누구랑 같이 동업을 하느냐. 남의 말을 너무 잘 듣지 마라. 내가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그것이 내가 성공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8월생 분들. 8월생 분들, 누가 도와도 도와주고, 조상이 도와줘도 도와주니까, 올해는 내가 힘들었던 것을 다시 이제 일어서는 그런 해년이고, 또 내가 마음을 잘못 먹고 그랬다고 했어도,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하면은, 내 일이 또 내 운기가 돌아와서, 내가 또 승승장구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53세 임자생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좀 잘 풀리실 것 같은데 이제 건강을 좀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쯤일까요? 요 건강을 조심하는 거는 뭐 요 올해라고 이제 보는 건데 특히 이제 이 몸이 이제 허약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뭐 요 조심도 해야지 되겠고 이유 없이 또 내가 막 삼재가 들어와서도 그렇지 오래 들어서 내가 이유 없이 몸이 아픈데 어디 특별하게 아픈 곳이 없어요. 변명도 안 나와. 이거는 한번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혹시 상문이 끼지 않았나, 뭐가 끼지 않았나 이런 걸 좀 잘 이제 체크를 하셔갖고 했으면 좋겠고 병원을 다녔는데 이제 아픈 이제 환자분이 계시다고 보면 막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이 안 낫는다. 그거 한번 다른 데도 자리를 옮겨볼 수도 있어요. 그걸 꼭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어. 한 군데만 내가 아무리 고정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다고 해도 그 해에는 나하고 이 삼자하고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잠깐 피해서 한번 좀 갔다 오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건강은 이제 이 조심하는 거는 뭐 이 5월달서부터 이제 건강을 좀 조심하라 그래요. 양력 기준인가요? 음력? 양력 기준. 왜냐면 음력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많이 헷갈려요.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는 양력으로. 그래서 8월생 분들이 이제 올해는 활발하게 움직여도 모든 일을 잘 이제 성사시킬 수 있는 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 여지껏 힘들었어도 다시 한번 인생에서 재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65세 경자생 분들은 좀 어때요? 경자생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로움을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 경자생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부간의 공방수가 낀 사람들도 많고요. 보편적으로 그런 적이가 있더라고. 그리고 남편 덕보다도 또 남편 덕 있는 사람도 있지만 4월생은 남편 덕이 있어요. 남편 덕이 있는데 이제 2월생이라든가 뭐 8월생, 11월생들은 남편 덕이 좀 없더라고. 보편적으로 이제 총계로 봤을 적에 내가 그러기 때문에 참고 막말로 바깥에 나가면은 남의 남자의 대문 안에 들어오면 내난군이다 하고 그냥 그러고선 살아야지 돼. 그리고 많이 참는 격이 많고 그러는데 그러나 자손의 덕을 많이 보거든요. 자손의 덕이라는 건 자손들이 잘 풀려서 부모를 생각해서 말하자면 아버지나 엄마나 못한 자리를 자손들이 빚을 내서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손의 덕이 있으니까 이제 이 남자분들은 뭐 이 모든 생활 여건에 힘이 들고 특히 이제 사업하시다가 많이 이제 힘들어서 이제 주저앉으신 분도 계셔요. 경자생 분들이 작년에가 많이 힘들었지. 보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사람을 너무 믿다가 보니까 믿는 덕에 발등도 찍혀서 내가 힘들어졌기도 했는데 올해는 이제 다시 올부터 이제 문이 열리면 뭐 인생은 뭐 60부터라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인생은 70부터라 그랬습니다. 내년에 66 한갑 이제 저기 뭐 삼재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내년서부터 66부터는 좋아져요.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본인들을 위해서 살고 건강을 잘 갖다
지금은 누구나 나이가 60이 넘으면 건강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술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은 내가 스스로 내가 지켜야지 되고 내가 건강을 지키는 거지. 내가 이미 몸속에 갖다 병이 들었어요. 건강 지킨다는 건 힘든 거거든. 그래서 건강을 많이 지켜야지 되겠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는 이제 접촉도 그렇지만은, 될 수 있으면 올해는 먼 여행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경자생분들. 먼 여행이라고 하면은 여행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해외를 얘기하겠죠. 해외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봐요. 내 몸이 해외 나가서 또 몸이 안 좋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자생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의해야지 될 사람들은 경자생 이제 6월생, 11월생. 그 이제 해외 가는 거를 이제 좀 길게 장기간 가는 것만 좀 줄였으면 좋겠어. 어떠한 변수, 이제 더군다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요즘 해외에 가시는 거를 좀 조금 줄였다가 뭐 내년에 가셔도 괜찮으니까. 그렇다고 심장 이런 데가 안 좋다고 해서 내년에 좋아지냐, 그게 아니라 올해 더군다나 이 뭐 갑진년에 용해하고 쥐하고가 많이 격하고 물리고 삼재에 물리는 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피해 가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피해 가시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이 경자생분들 이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고 자손이나 뭐나 가정이나 많이 힘드셨고 그랬는데 이제는 폭을 좀 넓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 첫째는 건강부터 생각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짐띠분들 삼재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운은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운은 네. 나쁘지 않다는 걸 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하도 갖다 저기 하니까 띠도 약한 데다가 일은 안 되고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러더라고. 올해 갔다 이 용한테 물려서 이 뭐 꼬리에 물려서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죽으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힘도 들었겠지만은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셔갖고 올해년에 짓띠분들 좋은 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짓띠운세 마무리 지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